걸 기억해요. 처음에 왔을 때 네. 여러 번 했지만 전 지금 우리 거의 1년 만에 오신 거잖아요. 네. 전 되게 좀 안 좋을 거라 생각하고 있었거든요. 아, 네네. 지금 이 정도면 뭐 또 오늘 한번 받으시고 나서 네. 필요할 때. 근데 요즘에 제가 바빠서 아무튼요 애한테 너무 어려워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막 저녁 이 타임 잡으려면은 한 일주일에서 2주 전에 많이 유명해졌나봐요. 그럼 이런 거 잘 발라주셨어요? 그건 아니고 지금 오늘 오기 전에 캐스트께서 이제 약을 잡다가 계속 못했잖아요. 그때부터 약간 이런 느낌이 있었던 거예요? 이거보다 심해졌어요. 그럼 지금 왜 좋아진 거예요? 어떻게? 지금 제가 계속 받았거든요. 아 조금씩? 네. 바닥에 바르고 어떻게든 나빠지지 않죠, 여러분들? 네. 최대한의 노력을 하시네요. 다 되셨습니다. 네, 한번 봐보세요. 응? 근데 지금 다시 그게 건조해지면은 다시 그게 생기거든요? 그러니까 아까 그 수분하고 우리아성어 푸크림을 잘 발라주시면 좋아요. 근데 지금 이미 만져보면 알겠지만 그래도 아까는 되게 두껍게 이게 턱이 있었잖아요. 네. 그 최대한 제가 맞춰놓은 거잖아요. 네. 그 이제 건조되면 여기 살짝 이런 식음이 조금 있을 거예요. 거기 더하면 이제 피가 나니까 네. 이 정도만 한 거고 이제 아까 말한 대로 푸크림 바르고 우려크림 바르면은 지금 이거 발라도 되게 좋잖아요. 네. 그러니까 이것만 꾸준히 하면은 제가 볼 때 잘 버틸 수 있지 않을까요? 그래요? 네. 올해는 넘길 수 있지 않을까요? 충분히 괜찮아요. 수고하셨습니다.